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업시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초대교회 내적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가 점점 성령의 임재를 누리다 보니까 이 부흥을 방해하는 그러한 악한 역의 세력들이 강해지며 이 초대교회의 핍박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4장 이 하반절 부분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내들의 공에 붙들렸다가 이 풀려난 사건으로 이 초대교회가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공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말씀은 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32절과 34절과 35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까지 하나 되어서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자기의 거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함께 통용하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까지 하나 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것들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늘을 바라봄으로 마음껏 마음까지도 하나 되어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에 오늘 5장에 보니까 틈이 생깁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처음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처럼 마음까지 하나 되어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말씀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좀 보기 원하는데요, 3절입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놓았느냐.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팔고 남은 돈의 일부를 숨기게 되었습니다. 돈만 숨겨 사람들만 속인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도 속이게 되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령의 역사도 분명하게 바라봤고 마음까지 하나 된 공동체, 물건을 통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성령 받은 사람, 분명히 성령의 임재를 누린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분명히 바라보고 그 은혜도 있었을 것이고 감격도 했을 것인데 결국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의 마음까지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결국 속이는 자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실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주님이 주시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 외의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겨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다 붙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관념과 기준과 아니면 나의 내 안에 있는 쓴뿌리로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분명히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공동체를 목도하고 그 가운데 일원이었지만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틈, 마음속에 들어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탐욕을 자꾸만 놔두다 보니까 그 틈으로 인하여서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게 되었고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루 중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방치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마음의 온갖 악한 생각,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음란한 생각, 우울한 생각,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에 마음을 내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은 생각인데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것을 붙잡고 더 깊게, 더 깊은 그러한 마음의 어두운 생각으로 들어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건강검진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이상이 느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크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작은 것 하나, 그것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쉽게 여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 작게 여긴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보다는 내 안에 들어온 그 마음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쉴 때 SNS나 유튜브 영상이나
온갖 많은 정보로 인하여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내 안에 주신이 주시지 않은 그러한 생각과 정보로 내 안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넣으며 이것에 반응하는지 저것에 반응하는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고백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삽비라 마음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마음에 들어오는 탐심을 허용하다 보니까 결국 이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반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죄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사실 탐심, 거짓말, 우리는 늘 일상에서 쉽게 넘어지는 죄이지 않습니까?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죽을 죄인가? 큰 생각이 이런 죄가 큰 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게까지 하면서 죄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오늘 4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성령의 임재 역사 가운데 막 새롭게 시작하는 초대교회의 모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지금은 가정부흥회로 듣지 못하고 있지만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에 첫 전쟁 여리고성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대승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당부하시기를 여리고성에 있는 어떠한 것도 누구도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니 다 불태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전투에서 얻어진 외투한벌과 은과금을 숨기게 됩니다. 결국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잔인한 형벌을 아간에게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라도 가볍게 여기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죄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게 여길 만한 죄는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그냥 죄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어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아까워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작은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받은 자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일터 가운데도 그 믿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분명히 믿어야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표현하고 함부로 화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은밀한 죄 가운데 놓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헛된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더러운 틈을 조금이라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 잠언 4장 23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생각, 마음을 지키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어야 될 생각이 있고 떨쳐버려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정확해야 됩니다. 자꾸 사단은 적당히 타협하라고 해요. 적당히 하라고 해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해요. 누구나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점검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권사님 댁에 신방을 하는데 권사님이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주 오셔야겠어요. 제가 웃으면서 왜 제가 자주 못 와서 서운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올 때마다 집이 너무나도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집에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물며 가정에 손님이 온다 한들 가정을 그렇게 깨끗이 정리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이미 함께한 자로서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이 초대교회에 분명하게 나타난 한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실제로 우리 중에 누가 거짓말했다가 생명을 잃었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며 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록 안타깝게 죽었지만 그를 반면교사 삼어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더 구별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정결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초대교회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13절과 14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함부로 말하는 자가 없었대요. 지금의 세상처럼 한국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요. 모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 놀라운 부흥이 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병자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죄 앞에서 철저하게 구별된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통하여 이적과 기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는 만큼 강하게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동체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었어요. 바로 초대교회와 제자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또 사내들의 공예에 세우고 위협하고 신분합니다. 먼저 왜 지난번에 경고를 무시하고 왜 예수 이름을 얘기하고 전하고 가르쳤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도들은 이미 이런 위협에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대답을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념과 문화 속에서 죄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자꾸만 질문합니다. 어디를 따를 것인지. 나의 주도권을 나에게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주도권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 맡겨드리게 될지.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받은 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이십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복종으로 얻어지는 희생과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있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실제가 일어나는 사람 아니면 겉으로만 일어나는 사람.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임하신 성령님이라니까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 삶이 어려운 거예요. 이미 성령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론된 내린 그 제자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말씀을 증거합니다.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위협당하는 것을 기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 이름으로 능욕당하는 것을 합당하는 자로 여기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거죠? 이미 내 안에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은혜가 없어서 아닙니다. 이미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를 찾기만 하면 되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멈추지 않아요.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들의 힘과 능력, 어떠한 결단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바라봐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받은 자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의 힘입어 능히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하기까지 바로 초대교회가 핍박 중에도 성령께 순종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성령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작은 틈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임하여 주신 그 성령님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분명하게 전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붓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3절 말씀 붓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나 감추었느냐. 세상에서 성령 받은 자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과 관념들, 여러 가지 정보들 분별 없이 붙잡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이미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성령 받은 자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아버지 여러 가지 생각들, 관념들, 정보들 하나님 분별 없이 붙잡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내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 이미 생명으로 결론된 자로서 하나님 그 주님만을 분명하게 붙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신 그 성령의 힘입어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생각,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하다는 생각, 하나님 우울한 생각, 음란한 생각,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 비교의식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으로 가득 차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언제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으로만 결론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 생각을 분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분명하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내 안에 아버지여 버려야 될 생각들, 하나님 내 안에 염려하는 것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마음만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4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희생과 고난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제자와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매맞고 핍박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손해받는 것, 희생하는 것,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마음을 기쁨으로 결론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얻어지는 여러 가지의 불이익과 희생들, 또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문제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갔다라는 아버지의 제자들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능욕받고 하나님 손가락질당하고 조롱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죄를 죄라고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아버지여 관념들이, 하나님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너희들은 왜 그러나냐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누린 자로서 온전하게 구별되어진 성결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말미암아 성결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기쁨으로 누리며 오직 주님으로만 결론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4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개인의 기도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환경을 뛰어넘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내 삶 가운데 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기도 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럽고,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신 그 성령님, 하나님 너무나도 놀라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분명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분명하게 주님으로만 결론되어지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어느 때라도 함께 하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주님을 분명하게 증거함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를 분명하게 누리며 하나님 누린 자로서 하나님 주님으로만 결론 삶을 살아가게 원합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으로만 하나님 기뻐하기를 아버지여 바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분명하게 친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분명하게 함께 해주신 그 주님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안에 그 은혜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을 나에게 허락하고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여기고 잊으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으로만 아버지 결론되어짐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